네, 안녕하십니까. 오돌농부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. 오늘 저희 사과밭에는 어제 전날 한반 정도 관수를 했었어요. 스프링클러를 돌렸는데 오늘 반 남았는 반을 관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스프링클러를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물을 다 껐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영천 곰팡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가서 지난 영상에 보셨다시피 반품이 좀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흠과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, 그게 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일단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. 갑시다. 근데 가서 영상을 제가 사진으로라도 남겨 볼 테니까요. 나중에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공판장 가서 제가 영상을 켤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수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색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앞쪽으로 전부 다 이제 반사필름이 눈을 못띌 지경입니다. 엄청나게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고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도 이렇게 색이 안 나는 건 기가 찹니다. 뭐 사과 잎을 완전 홀라당 벗겨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, 일단 한번 가볼게요. 곰판장으로 좀 이따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 봅시다. 왔습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.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, 이거는. 물때 보여야 돼. 이 전부 다 물기스인데. 좀, 여기. 윤대다, 이 정도. 요거 가격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. 요거는 기스라도 깨끗하네. 미아피. 미아비. 이거는 정송사과. 미시마. 깨끗하다, 비품인데. 자, 요거는 기스는 아닌데 색이 너무 안 났네. 요것도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나중에 가격을 알려드릴게요. 요것도 색이 너무 안 났어. 요거는 색이 좀잘 났네, 그나마. 요게 제일 처음 부를 사과입니다. 요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사과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. 미아비네요, 미아비. 확인해 보겠습니다, 좀 이따가.
영상 잘 보셨죠? 예, 여러분들도 색깔, 예, 사과색, 어떻게 이제 내면 이제 색깔이 잘난 사과하고 미색하고 사과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영상에 다 나왔을 겁니다. 아마 어떤 사과가 좋은 사과고 어떤 사과가 나쁜 사과인지 그리고 좋은 사과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딱 보면 알아요. 이 사과가 요 가격이다. 요렇게 제가 표기는 안 됐습니다. 영상을 띄엄띄엄 이렇게 다 찍었기 때문에. 근데 사과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하고 사과가 제가 색깔이 아, 이 사과는 좋다. 그리고 이 사과는 색이 왜 이렇나 했는 게 그 가격대가 보일 겁니다. 아마 그 영상에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. 여러분 지금 사과 색깔 낸다고 전부 다 막 고생인 걸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오늘 영천 공판장 갔다 왔다가 미색 다 따고요. 또 미색 따고 또 흠과 이런 거 미색 따면서 흠과 있는 것들도 다 따가지고 물기스나 마른기스나 전부 다 땄습니다. 다 따가지고 분류는 안 했는데 일단 다 따놨습니다. 다 따놓고 뭐 어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라도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공판장에 내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앞서 저 영상에 보셨다시피 가격대가 마른기스 정말 기스 아닌 뭐 정품 같은 기스가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은 4만원 4만 5천원 이렇게 하더라고요. 한 박스 10kg 한 박스에. 근데 물기스 이런 거는 가격 보셨을 거예요. 아마 만원대 최하 가격이 5,500원인가 그럴 겁니다. 아마 8,500원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. 이제 물기스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물기스는 만약에 중매인이 사가지고 가서 그날 판매하든지 그 다음날 바로 판매가 돼야 됩니다. 안 그러고 나서야 뭐 냉장고 연화도 물기스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거든요. 그래 바로 판매가 돼도 그 사람이 판매 사간 사람이 도매일 거 아니에요, 그죠? 도매에서 또 소매로 또 넘겨야 되고 이렇다 보면 그쳐 이래 가다 보면 물기스가 엄청 커지거든요.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. 처음에는 80% 이상 되다가 수율이 점점점 뭐 50% 뭐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, 마른 기스는 진짜 점 하나 톡 찍히거나 뭐 그런 것들 정말 이건 뭐 정품에 넣어도 뭐 손색 없을 정도로의 기스들 그런 것들 45,000원씩 하더라고. 45,000원 받는 거는 그 사람은 이제 정품 가격도 5만원, 6만원씩 받더라고요. 이제 깨끗하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. 깨끗한 사과만 포장을 하고 색 좋은 것만 포장을 하니까 6만원, 뭐 6만 5천원 이렇게 받더라고요. 근데 미색 영상이 보셨을 거예요. 미색 같은 경우는 2만원대, 3만원대 이렇게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색깔이 엄청 중요합니다. 거의 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 해서든 색을 내야 됩니다. 색을 내야 되는 거 맞고. 저희도 반사필로 5만상 많이 피워놨고 5만상 입도 막 5만상 많이 땄어요. 많이 땄는데도 색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려고요. 원래 요번 주 초에 따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있어 보고 한 목요일이나 그때 이제 사과나무 위쪽부터 아마 딸 예정입니다. 딸 예정이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.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 계획은 목요일 날 위쪽부터 색깔 낳는 것부터 딸 예정입니다. 정품 사과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듣는 기로 저희 앞집에 이제 상인이 왔어요. 저희 앞집 이제 사과밭에 상인이 왔는데 그 사과밭은 마늘 농사도 주고 사과 농사도 주고 거의 반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을 못 하고 있는 밭인데요. 외국인들이 거의 다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과가 조금 작고 색도 조금 미색이고 이런데 그 상인이 보고 갔어요. 보고 가면서 한 상자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렇게 찜을 하고 갔습니다. 갖고 색을 좀 더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답니다. 한 상자는 18kg, 18kg에 한 상자에 4만원에서 5만원
사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농원에 왔다 갔는데 가격 제시는 안 하고 왔습니다. 가격 제시는 안 하고 갔고요. 지금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청송 지역에는 한 7만 원 이상, 7, 8만 원 선, 예,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뭐 공판장이나 저 다른 청과들, 예,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. 비싼 이제 최고 가격을 받는 것들은 20만 원도 넘는 게 있고요. 보통 평균 한 10만 원대. 보통 전부 다 15만 원 선. 예. 그렇게 다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. 그 가격은 20kg입니다. 20kg 기준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20kg 기준에 그렇고요. 10kg 기준에는 뭐 6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뭐 8만 원짜리도 있고 또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예. 그게 대구중앙청과에 그렇게 예,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색 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. 제일 우선이고 색이 바로 이제 돈으로 예, 매겨지니까 예,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저도 저 지난 영상 보셨잖아요. 예, 흠과 이렇게 판매 한번 해보려고 판매했다가 보통이 반품 계속 들어오고 미치는 장사 해가지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요. 저도 이제 색을 잘 내가지고 공판장에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예, 물기스 같은 거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판매를 하든지 예, 그렇게 하고요. 빨리 드실 수 있는 그런 지인들한테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후벼 파가지고 접을 짜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기스 판매하기가 힘들어요.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나중에 물기스 판매를 만약에 싸게 만약에 판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10kg짜리 사잖아요. 사고 나서는 나중 되면 욕합니다. 예. 어이구 사가 이런 그릇이 아무리 이런 만 원에 판다 해도 이걸 의 파노 이갈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참 애매하죠. 예. 아 그래서 속 시원하게 예, 공판장에 예.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. 오늘도 가보니까 주가 사과가 좀 많아요. 많고 아이까지 샤인머스켓도 많이 나오고 감도 단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단감도 많이 나오고 또 아까 저 쇼츠 영상이 보셨죠? 예, 호박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전부 다 수확철이니까요. 자, 또 제 앞으로는 지금 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. 예. 오늘도 여러분들도 오늘도 예, 바쁘게 많이 움직이셨죠. 예, 오늘 하루도 예, 수고 많이 하셨고요. 푹 쉬시고 자 내일을 위해서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